자, 교재 80쪽 섹션 6번 들어갈게요. 테이블 주무르기. 자,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걸할 건데요. 연습하기 위해서 그냥 빈 문서로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연습용으로요. 파일에 뉴 할게요. 이번에는 독 타입을요. 논으로 해볼게요. 독 타입을 논 할게요. 독 타입을 논 크리에이트 하면은 첫 번째 줄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요것이 그 HTML5라면 지금 일부러 논한 거거든요. HTML5라면 첫 번째 줄에요. 이렇게 빈칸 하나 만들어서 글자가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연습한 적 있었던가? 자, 이렇게 밀어내고 여기다가 타자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요. 느낌표 이렇게 하고요. 독 타입이라고 영어로 타자만 치면 돼요. 독 타입 한칸 띄고 소문자로 HTML. 예, 첫 번째 칸에 지금 있는 HTML을 밑으로 내리고요. 수영 씨 맞습니까? 네. 느낌표 하고요. 한칸 띄지 말고 느낌표 하고 대문자로 독 타입이라고 타자 쳐요. 문서 형식이란 뜻이에요. 도큐먼트 타입이고 한칸 띄고요. HTML 하고 소문자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줄이 좀 바뀌죠? 네 번째 줄이요. 이렇게 안 생기고 약간 바뀌어요. 우리가 연습한 적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네 번째 줄을요.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수정을 보시는데 이렇게. 요 부분에 따옴표 빠뜨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쑥다 지우시고요. 이렇게만 적으시면 돼요. 좀 코드가 간단해졌어요. HTML5에서는요. 네 번째 줄에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다 지우시고 차 세트. 차 세트는 UTF-8. 아, 거기 지우시면 안될 텐데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돼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자로 연습하는 거니까요. 0616, 0616 언더바 1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이틀 같은 경우는 간편하지만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지정을 해줘야 브라우저 열었을 때 브라우저 그 탭에 글자가 나오잖아요. 네이버면 네이버 나오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빠뜨리지 맙시다. 테이블 연습이라고 한글로 타자 칠까요? 테이블 연습 이렇게 타자를 칠게요. 여긴 특수문자 뭐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요. 왜별 같은 거 넣고 싶다. 그럼 미음에 한자 누르면 별 같은 거 선택할 수 있죠. 미음에 한자 누르면 별 같은 거 선택할 수 있으니까 특수문자 넣고 싶으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껏 넣으시면 돼요. 이 부분에는요. 이 부분에 넣게 되면은요. 코드 단으로 가서 보면 다섯 번째 줄에 타이틀 열고 닫는 그 태그 속에 얘가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커먼 탭이 있다면, 만약에 커먼 탭이 여기 없는 사람은 이 부분이 그 워크스페이스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클래식으로 맞춰주시면요. 여기에 우리가 커먼 레이아웃 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커먼 탭 눌렀을 때요. 창문 같은 모양 하나 있죠? 노란 거 옆에 창문 같은 거. 그게 테이블인데 누를게요. 자, 누르면 설정을 해야 되는데, 로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줄, 두 줄을 로우라 그래요. 행이라고 부르죠, 행. 그죠? 이거를 교재처럼 해볼까요? 교재는 4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컬럼은 그 열이에요, 열. 1열, 2열 할때 열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로 치면 뭐 201호, 202호, 203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컬럼이라고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4라고 적으시고요. 교재처럼 하면 어떻게 500한 다음에 픽셀이라고 바꿔야 되죠? 예, 500한 다음에 픽셀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0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고 0. 그 다음에 논인데
자, 요거 얘기한 적 있었지만은 보더 싱크니스는요, 테이블의 그 선의 두께, 테이블에 선이 생긴다면 선의 두께를 말을 하게 돼요. 0을 했으니까 안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셀 패딩? 셀 패딩은요, 그 하나의 셀, 그러니까 말하면 201호면 201호, 201호 안에 어떤 여백 공간이 생긴다. 옷으로 치면 패딩 코트 같이 안에 그 비어 있는 공간 생기는 거, 그게 패딩이고요. 셀 스페이싱은 그 밖에 201호 밖에 201호 밖에 그러니까 201호와 202호의 그 어떤 그안 사이의 그 벽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제 약간 그림이 그렇죠? 201호와 202호 사이에 무슨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요. 그러니까 201호와 202호 사이에 어떤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외부 여백이라 불러요. 그 201호의 외부 여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이제 스페이싱이 되고요. 헤더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셀의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1호, 201호, 301호, 401호 해서 501호까지 있다. 그러면은 501호가 그 1호 각각 1호에 각층의 1호에 어떤 대표가 된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셀의 대표가 되는 거죠. 예, 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 어떤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우두머리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굵은 글자의 가운데가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우두머리가 되니까 각 층에서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는 다 무조건 헤더가 되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층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대표하는 데가 되는 거겠죠. 셀이 되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가장 위쪽 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그그열 어? 이그 열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에 굵은 글자 나와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재에서는 대표를 하나도 안 뽑았어요. 그죠? 대표 하나도 안 뽑아서 논이고요. 그다음에 캡션을 보면요. 캡션은 테이블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테이블이 예를 들면 아파트라고 치면 현대 3차 아파트 뭐 이런 거그 제목이 되는 거예요. 현대 3차 아파트 제목이 되는 거죠. 그게 캡션이에요. 캡션 한번 우리가 연습이니까 적어줘 볼까요? 뭐라고 적을까요? 테이블 연습이라고 한글로 적어볼까요? 테이블 연습. 테이블 연습이라는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이를테면요. 그다음에 썸머리는 요약이에요. 썸머리는 HTML5에서 썸머리를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썸머리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되면 아이그이 테이블 전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요약해서 적는 건데요. 안 적는 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적도록 할게요. 그냥 오케이. 요 정도? 예. 자, 저장하고 F12번 해서 크롬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글자밖에 없어요. 글자 딱 하나. 아까 캡션. 캡션이라고 그 아파트 제목, 그 테이블 제목 집어넣은 거 있죠? 그거밖에 없어요. 깨졌다고요? 아, 인코딩 문제인가 보다. 아, 인코딩 문제인 것 같아. 깨지는 분은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줘 보세요. 다운표 열고 닫혀 있나요? 이게 문자 세트, 문자 인코딩인데 이게 좀 잘못돼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랬어요. 지금 코드를 보면은 아홉 번째 줄에 테이블 태그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캡션이 열리고 닫혔거든요. 그죠? 이게 그 테이블의 제목인데 디자인에서는 이 캡션이요 테이블 밖에 있어요. 그죠? 디자인에서는 테이블 밖에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테이블 이렇게 점선 밖에 있죠?
점선 밖에 있지만 코드 코드 상에서는요 테이블이라는 그 태그를 타이핑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그 바로 밑에 캡션 열고 캡션 닫고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렇지만 디자인에 뿌려질 때는 이 테이블 전체 바깥에 뿌려지게 돼요. 제목이거든요. 자, 지금 교재에서 보면은요, 교재에서 보면은 예, 이게 높이를 쭉 내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테이블이 선택돼 있어야 돼요. 전체 테이블이 선택돼 있어야 돼. 전체 선택돼 있어야 돼. 예, 외곽이, 그죠? 그럼 끌어내릴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끌어내리죠? 그죠? 끌어내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교재 83쪽 내려왔어요. 그 테이블 외곽선을 눌러. 외곽선을 누른 다음에 아래쪽을 쭉 잡아당기면 외곽선 전체 외곽 코드 단에서 누르지. 그럼 아니야 수영씨 앞에 빔 좀 볼래요? 수영씨 앞에 빔 좀 봐. 여기를 클릭하면 내릴 수 있어요. 여기 한 줄 선택자 안에 커서가 안에 있어야지 얘기가 돼. 예, 커서가 안에 있어야 이거를 찝을 수 있어. 찝었습니까? 예, 밑으로 끌어내려. 밑에 자, 그 다음에 교재 83쪽에 세 번째 줄을 보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면요, 옆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500인데 이렇게 옆으로 하면은요, 옆으로 늘어뜨리면요 이게 500 말고 더 넓어지겠죠. 밑에 숫자가 막 바뀌겠죠, 그죠? 여러분이 이거 움직이시면요 밑에 프로퍼 속성 패널이요, 밑에 속성 패널이 숫자가 W의 숫자가 바뀌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각각의 셀 있죠? 셀 경계 라인 있죠? 선 있죠? 그것도 이렇게 만지시면 되고요. 만지면 무슨 파란색 숫자가 바뀔 거예요. 셀의 숫자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설정하시는 방법 있고요. 셀의 넓이 같은 경우. 코드가 H1 태그가 왜 이렇게 다 생겼지? 뭔가 이상하다. 코드에 H1이라고 막 엄청 많이 생겼네요.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다. 테이블에 갑자기 H1 태그가 생겼어요. 이제 괜찮네. 좀 오작동이 생긴 것 같아요. 각각의 셀의 높이를 조절하려면요, 이렇게 셀 있죠? 셀 라인 있죠? 셀 라인을 이렇게 만지면, 예를 들면 뭐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그 셀들은 좀 그 높이가 좁았으면 좋겠다, 높이가 좀 높이 숫자가 좀 낮았으면 적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재 84쪽 2번 하고 있어요. 5번이죠? 5번. W의 값을요 똑같이 25%씩 맞춰주면은 각각의 셀의 높이가 같아지죠.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 얘네는 두 번째 셀을 썼는데 우리는 첫 번째 셀을 쓸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밑에 그 W 있죠. 밑에 W에 25% 넣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셀을 쭉 블럭 잡았어요. 그렇게 되면은 25%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가 100%로 쳤으니까 4분의 1씩 넓이 할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4분의 1씩 넓이 할 땅이 되겠다. 각각의 셀의 넓이요. 폭, 폭. 또 높이 값을 5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셀 있죠? 셀 하나를 쭉 높이를 잡아요. 예, 높이를 쭉 잡아서 H 값을 50. H를 50 하면 높이가 이렇게 설정이 되죠? 지금 높이가 제대로 설정됐나? 높이 값을 설정하려면 하이트를 지워야 되는데. 자, 지금 쭉 해서 높이를 하이트를 50으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지워줘야 될게 있는데, 코드단에서 아홉 번째 줄에 하이트 지워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워줘야 50이, 예, 아까 전체를 이렇게 높게 해놓고, 전체를 엄청 높게 해놓고 50으로 하면 안 맞지, 서로 숫자가 안 맞지. 전체를 아예 지워줘야 50, 50 하면 딱, 200이 되겠죠, 높이가, 그죠? 200픽셀. 예를 들면요,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쭉 블럭 잡아볼까요? 네? 드래그해서 블럭 잡을까요? 쭉 블럭 잡아서 이 부분이 필요 없다? 그러면 키보드 좌판에서요, 딜리트 눌러보세요. 그런 게 없어지죠? 그죠? 예를 들면 이쪽 줄 전체가 필요 없다? 밑에 줄한 줄이 필요 없다? 옆으로 쭉 블럭 잡아요? 그래서 키보드 좌판에 딜리트 하면 그냥 없어지죠? 그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없애는 건 했는데, 이제 한 줄이 필요할 때, 또 하나의 열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한 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단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요, 숫자를 입력을 해볼까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 숫자를 입력한다든가 아니면 색깔을 따로따로 해볼까? 비지 컬러를 이렇게 하나하나 비지 컬러를 해볼까? 일부러 알록달록하게 지금 해놨는데요. 뭐가 뭔지 똑같으니까 헷갈려서 과연 지워졌나 어쨌나 알고 싶으니까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요. 지금 한 줄이 지금 현재 네 줄인데 다섯 에, 세 줄인데 네 줄이 필요하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래쪽에 한 줄이 더 필요합니까? 아랫줄에 한두줄더 넣어봐. 그러려면은 커서가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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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요. 커서가 맨 밑에 여기든 여기든 여기든. 자, 커서를 클릭을 해놓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테이블, 테이블에서요. 인서트인데 인서트 로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서트 로우 누르면요, 누르면요 한 줄이 더 생겼네요. 그죠? 그죠? 한 줄이, 근데 두줄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세요. 두줄 생기게 하려면 다시 할게요. 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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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놓고, 오른쪽 마우스 테이블. 자, 인서트 로우 하면 저절로 한 줄밖에 안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서트 로우 오어 컬럼 누르면 정교하게 무슨 그 숫자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서트 로우 오어 컬럼이요? 이러면 뭐 숫자 하는 게 나오겠죠? 일단 두 개가 필요하니까 2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겠죠? 그죠? 2라고 하는 건 맞는데, 인서트가 로우냐 컬럼이냐 선택한데 로우 맞죠? 로우 맞고요. 아래쪽에 생길 거죠? 그럼 어버브와 빌로우 중에 선택해야 되죠? 어버브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빌로우 같은 경우는 다음에니까, 아래가 다음인가요? 아래가 다음에? 빌로우? 맞습니까? 오케이 해봅시다. 오케이. 예, 네, 맞네요. 아래쪽에 생기는 게 빌로우.
위로 생기면 어버브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 낑기게 해볼까? 여기에 낑기게? 여기에 열이 지금 현재 열이 3개인데 4개가 되고 싶은데 여기 낑기고 싶다. 자, 그러면은 어디에 클릭을 할까요? 일단 가운데 클릭해볼까? 어? 가운데 클릭했어요. 가운데 노란 여기 클릭했어요. 오른쪽 마우스 테이블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인서트 로우 말고 인서트 컬럼 하면 어떻게 되나? 눌러볼까요? 인서트 컬럼. 인서트 컬럼 하면요. 우리가 클릭해놓은 곳에 왼쪽에 쭉 하나의 그 열이 생겨요. 우리가 클릭한 왼쪽에. 우리는 오른쪽에 생겨야 된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가 취소하십시오. 우리는 아까 여기에 낑기고 싶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클릭을 했어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오른쪽 마우스 테이블에 인서트 로우 오어 컬럼을 우리가 정교하게 클릭해서 조절해야 되겠는데요. 야, 이거 눌렀습니다. 컬럼 이제 해야 되겠죠. 컬럼이고 하나만 생길 거면 1이에요. 그죠? 근데 빌로우냐 애프터냐? 아, 이제 비포냐 애프터냐? 비포. 우리가 클릭해 놓은 그 셀에서 오른쪽이 비포입니까? 왼쪽이 애프터입니까? 애프터. 그럼 애프터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여기에 낑기고 싶었으니까 애프터입니까? 아, 오케이 할게요. 맞아요. 애프터예요. 맞아요. 애프터. 예. 우리가 클릭해 놓은 것에 오른쪽에 생겼으면 애프터예요. 아, 애프터 맞습니까? 응, 애프터. 자, 그렇게 했고요. 자, 뭐 삭제하고 싶다. 하나의 열이나 행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블럭 잡아서 딜리트하면 돼요. 그죠? 아까 했다시피. 그죠? 자, 블럭 잡아서 딜리트 쭉 해서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유난히 여기만 이렇게 두 개로 여기랑 여기 셀두 개로 만들고 싶다. 그럴 일이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유난히 여기만 요 하나의 셀에서만 셀이 두 개로 바뀌면 좋겠어요. 하나의 셀인데 딱 하나의 셀만 두 개로. 그럼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이번에 아래쪽에서 하면 돼요. 여기 셀에 창문이 닫히는 거 열리는 거 있죠? 그죠? 자, 지금 여기를 클릭을 했는데 여기 클릭하고 밑에 보니까요. 셀이 창문 열리는 게 있는데 그거 눌러볼까요? 이게 스플리트 셀이죠? 그거 눌러볼게요. 하면 스플리트 한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게 그 컬럼이죠? 자, 컬럼 누르고 오케이인가요? 컬럼 누르고 오케이. 예, 맞네요. 맞죠? 맞아? 맞아요. 병합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병합하고 싶으면 다시 블럭 잡을까요? 다시 병합합니다. 드래그. 자, 드래그 했어요. 병합하고 싶으면 창문이 닫히는 거죠. 드래그 했으면 창문 닫히는 거. 이게 머지 셀이죠. 예, 머지 셀 누릅니다. 아, 창문 닫혔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옆으로 두줄 되게 할까요? 하나의 셀이 위아래로 분리되면 좋겠어요. 그럼 클릭해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요. 아래쪽 볼게요. 창문이 그 열리는 거. 이게 스플리트 셀이죠? 누를게요. 눌러서 이번에는 로우죠, 얘가. 위아래로 쪼개지니까 로우 2 맞죠? 오케이? 맞습니다. 맞죠? 병합하고 싶으면 블럭 잡아서 창문 닫히는 거. 머지 셀 누르면 다시 병합되어져요. 맞죠? 병합되어집니다.